식당에 이름 안 써 있어요. 그냥 건물 안에 있어요. 오호. 그래서 찾아가면 진짜 힘들어요. 뭐가 맛있다고요? 어떤 게 맛있는 집이라고요? 거기 다 맛있어요. 네, 루반장. 경희대나 명지대 위치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우리 학교 근처 그 DVD방도 많아요. DVD방. 신촌에? 네, 신촌에. PC방 아니고. 아유, 엘리자베타. 엘리자베타. 어떻게 알아요? 왜? 엘리자베타 뭐라고요? DVD방. 아루 DVD방 많이까요? 아, 네. 아, 저? 네. 아니요. 엘리자베타. 저기, 뒤돌아보니까 노란 머리만 이렇게 예쁘게 보이니까 지금 다들 여기 깜짝 놀랐어요. 네. 저, 엘리자베타. 네. DVD방 알아요? 아, 한국 친구 같이 갔어요. 여자. 아, 또. 저 친구랑 그 DVD 방에 갔는데 그 영화 되게 슬픈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울었어요, 정말. 네. 울었는데, 많이 울어서 친구도 울어요. 울었어요. 그래서 눈이 까맣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바로 나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저기 아줌마 보니까. 그래서 잠깐 영화 끝나고 잠깐 있다가 이렇게 하고 덥잖아요. 네. 열이 나니까. 근데 아줌마 들어가서 왜 안 나오세요? 아, 오해를 하셨구나. 진짜. 그냥 울어서 바로 못 나가는 건데. 아, 오해를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대학가 주변에 사실 옷집, 노래방, 뭐 술 마실 수 있는 곳 이런 게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스토랑 가로오케 많아서 학생이 가면 스트레스, 학교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잘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세요? 1학년 학생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계속 공부해요. 네. 한국 학생들은 1학년에 많이 놀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나가기 싫어 학생들이. 왜냐하면 나가면 도서관밖에 없어요. 밖에. 아,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많지만 그래도 없어. 우리 공부 안 돼요. 자기 알아서. 예, 에바 씨. 자제해야지. 갔던 대학교는 시골에 있어요. 네. 그래서 밖에 가면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좋은 곳은 대학교 안에 스튜던트 바 있어요. 아. 스튜던트 바 많이 있어서 아. 그 너무 싸게 술 마실 수 있어요. 상당한 사랑, 세계 최고의 교육열. 숨막히는 입시지옥 대한민국. 외국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의 입시 문화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지금 바로 기대됩니다. 그 아줌마 딸한테 시험 잘 보면 쌍꺼풀 수수 선물로 쌍꺼풀 수수. 아, 좋습니다. 자, 미녀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 그리고 또 일부는 또 직장에 다니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앙케이트입니다. 예. 한국의 입시 문화 이것이 충격이다. 충격. 한국의 입시 문화 이것이 충격이다. 오! 사랑해요. 예. 사오리 씨가 보통 평소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하죠? 사오리는 이번에서는 세라문 두. 한국의 입시 문화 이것이 충격이다. 오이 공개합니다. 부모님도 수험생이다. 공감하십니까? 수험생 둔 부모님은 특히 어머님은 같이 공부해야 돼요. TV도 못 켜요. 그렇죠. 조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야식 갖다 줘야죠. 자, 한국 수험생 부모님들의 모습. 어떻게 혹시 우리 성균관대학교에서 학부 대기실이 있어요. 네. 수시 볼 때 거기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진짜 긴장되고 마음이 진짜 노린다 것 같아요. 네. 부모님들은 그래서 뭐 진짜 시험 보기에 빠진 것 같아요. 고3평? 그치. 우리 엄마 왜 그런 거 없을까요? 네? 우리 부모님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남미에서는 신경 뭐 시험 때문에 신경 많이 안 썼거든요. 네. 엄마 저 이번 주 시험 기간이야.
그래서 엄마 아 빨리 풀 거 빨리 빨리 자 인터넷 하지 마. 안 되겠다 인터넷 하는 거 네가 공부하고 있어. 어, 시험 기간이라니까 빨리 자라고 네. 하셨어요. 네. 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요. 손녀 씨. 네 중국은요. 점도 많이 보고 그리고 어머니들이 절에 가서 100일 기도도 하고 시험하는 날에 밖에서도 기다리고 응원해주고 막 그래요. 예, 네, 근데 한국보다 덜한 것 같아요. 예. 아, 루 반장님? 한국 부모님들도 거기 자기 아이를 숙제에 도와줄 수 있어요. 되게 되게. 부모님만 도와주셨어요? 예? 우리 부모님이요? 어, 글쎄요. 뭐, 하여튼, 한국 부모님 진짜.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숙제 다 도와주실 수 있는 모습을 되게. 되게 부러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퀘벡 but 우리 아버지 많이 도와줬어요. 어, 아유 도와줄 수 있는 네, 초등학교 때 네, 만약 스펠링 시험이 있으면 우리 아빠 웃기게 했어요. 아. 그 공부하는 거 네, 만약에 그 스펠링 그 cat 예. 그 c A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그리고 근데 도와주실 수도 때까지 예. 예. 예, 도와주셨는데 더 이상 아, 한국에서는 막 돈도 쓰면서 자기 월급 대학교까지 좀 야 어머 한국 부모님 얼마나 많이 투자하시죠? 투자 많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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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내서 그 입시는 여름이거든요. 7월 1일에서 3일이에요. 제일 더운 날이죠. 대만은 원래 더운데 그날 특히 더 더워요. 매번 덥고. 그래서 부모님은 따라서 나가시면 보통 쉬는 시간에 애들 공부하고 부모님은 옆에서 부채질을 해줘요. 더우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 추운 날인데 부모님은 따라 나가서 대체 뭐 하시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요. 예. 전 부모님께 한 번도 오늘 시험 보는 날이다 라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왜냐면 다 하면 열심히 공부해라 라는 소리 계속 들을 텐데. 성적표 받고 맞아, 시험 맞아. 점수 어떻게 났냐고.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예, 디나 씨.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시험 볼 때는 뭐 부모님들이 별로 신경 안 써. 한국처럼 심하지 않고 그냥 아침 정도 챙기고 그다음에 매실 말린 거 있잖아요. 아. 콩포도랑 그다음에 호도 이렇게 갈아갖고 쿨이랑 섞어서 그렇게 먹여줘요. 그거는 머리 좋아지라고 그렇게. 아. 그날? 아니, 머리 매일. 매일. 아. 챙기는 거 그거뿐이야. 자, 우리나라에서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예. 지금 각자의 나라에서 어떤 시험을 봅니까? 대학에 가기 위해서? 네. 다른 시험? 우리는 시험 안 보여요. 대학에 가는 시험이 없어요. 아, 그러면요? 옷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기가 힘들어서 한번 졸업하면 마음대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랭킹도 없어요. 좋은 대학교, 나쁜 대학교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책 같은 경우는 제가 세 개 대학에서 동시 공부했어요. 같은 시간에. 하지만 한 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일본어하고 한국어에 관심이 있어서 다른 대학교에 가서 거기서 한국어 배웠고 아니면 그 사회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싶어서 또 다른 대학교에 갔어요. 등록금 한 번만 내고 하나만 내고 어디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레슬리 씨? 미국 같으면은 제가 뭐 워낙 고등학교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아이 누나 왜 그러세요? 네. 아 누나라고 그러지 마. 네. 그 SAT도 있고 ACT도 있고 근데 서부 쪽은 ACT 많이 보는 걸 알고 있고 근데 동부 쪽은 SAT 많이 보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subject 주제별로도 나눠져 있고.